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인맥의 혈관을 아는 김만배가 박영수를 윤석열 검사에게 연결해 주었고 브로커 조우영에게 커피 한잔 타준 뒤에 다 들었어 그냥 다 임마 하며 사건을 덮었다는 육성 녹취에 많은 분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숱한 질문에도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 토론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적반하장격의 대장동 게이트를 운운하다 특검 수사를 하자는 거듭된 요구가 이어지자 꼬리를 내리며 되려 큰 소리를 내던 그 무례한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그가 꿈꾸는 검찰왕국의 실상도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건을 다루었던 어떤 검사나 수사관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의 BBK 동영상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설마 이번에도 주어가 없다는 궤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총력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범법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국힘이 진정한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후보가 매사 반말과 우격다짐으로 버티며 핵관들과 함께 당원과 지지자를 속여가며 시간을 끄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지적처럼 그 성품에 권력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걱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과 지지자를 속인 저 엄청난 거짓말에 대하여도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사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진실과 윤석열 검사의 거짓이 드러난 지금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걸러낸다는 노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 윤석열과 정치검사의 작태를 완전히 뿌리 뽑는 역사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엄중히 심판해 주십시오. 반드시 응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마음으로 단합해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 태안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걸레를 들고 갯벌에 모였던 저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례와 무능, 심지어 거짓말로 일관하던 정치검사가 초래한 정치적 위기도 이제 곧 극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역량으로 때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통합의 능력입니다. 이토록 뛰어난 국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제3 호소드립니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국민의 삶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통합과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한 발 더 나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국민이 주인된 나라로 갈 것인가, 정치검찰과 부패카르텔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익만을 바라보며 일할 기회와 권한을 달라는 후보와 자신과 측근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과 자리만을 탐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야합으로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제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